자, 이제는 2부 동아시아사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시간이 좀 많이 흘렀어요. 많이 흘렀는데, 많이 흘렀는데 조금 그 한국사 영역에 비해서 좀 짧을 수도 있어요. 사실 뭔가 할 얘기가 없을수록 이게 시간은 짧아지거든. 그 와중에 너무 캠에 벌레가 너무 생생하게 다니는데. 에이씨, 아, 신경 쓰여. 어쨌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동아시아사. 자, 1번. 밑줄친 이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고른 것을. 자, 표면에 물감을 사용해서 물고기 무늬와 사람 모습 등을 그려놓은 채도인 이 토기들은 이 지역이 신석기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이래요. 참, 이게 동아시아사. 사실, 개인적으로, 이 물건과 관련된 문제들, 이게 새로 발굴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에 없는 거면 이게 조금, 이게, 취약한데, 이거와 관련해서, 사실, 그래요. 뭐 일본이 이때 뭐 저렇게까지 문명이 발달을 했을 것 같지는 않는데 그냥 기분 탓으로. 근데 사실 이거는요,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우리나라 뭐 신석기 문화야 뭐 너무 그잘 아니까 그래. 우리나라는 좀 제끼고 보자. 우리나라 건좀 제끼고 보고 그 4대 문명 발상지 여기 황하 보면 황하 문명 1번 가번이겠죠. 사실 문명이 발생을 하려면요, 뭐 석기 시대 때부터 뭔가 크게 발상을 해야지 뭐 문명이 발생하겠죠. 약간 그런 원리로 생각하면 그냥 쉽게 그냥 생각하면 황하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이 토기들과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아시아 교과서를 보면 나올 수가 있겠죠. 나한테는 지금 교육 과정에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2번. 가나 국가의 통치제도. 중대성, 정당성이라는 이 가의 관청이 있고 태정관이라는 나의 관청이 있네요. 사신당 구성원과 함무하라는 독자적 연호도 확인되네요. 자, 무슨성 하면 보통 이게 당나라의 삼성육부제가 기본이라는 거죠. 삼성육부제가 기본으로 돼가지고 당나라 주변 나라들이 이 삼성육부제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정답은 이제 유학 교육기관으로 그 가가 이제 주자감이 있다. 그리고 이관팔성의 중앙 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물론 이 글씨를 일일이 다그 해독은 못하겠지만 독서 삼품과 이거는 신라죠. 신라기 때문에 근데 그 뭐냐, 남춤이론, 뭐 독서삼품과 이것까지 정확하게 독서삼품과를 그 무엇이냐, 이거는 신라에서 했기 때문에 신라는 이관팔성이 아니고 삼성육부제거든요. 정답은 3번 니은티귿이에요. 자, 3번. 다음의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 북방민족은 사람의 도리를 배우려 하지 않고 중원의 변경에서 빈틈을 엿보았기 때문에 옛날부터 걱정거리였다. 진서죠? 자, 태시연간의 변경으로 북방민족을 불러들였더니 하늘의 뜻이 아직 건업에 이르지도 못했는데 지인의 수도인 로양이 함락되어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북방민족의 죄악이 하늘까지 가득하였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진은요, 서진이에요. 왜냐하면 춘추전국 시대 때 진나라 수도는 장안이었어요. 진나라는 나중에 이제 최종 수도를 장안으로 정했고, 그리고 서진 때 수도가 로양, 낙양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 전환이 장안성이었고 후한이 낙양성이었어요, 보통. 근데 후한 때 마지막 황제인 헌제 시대 때 동탁이 잠깐 도읍을 장안성으로 옮겼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헌제가 낙양으로 돌아왔는데 조조가 자기의 그 기반 세력이었던 산동 이쪽이랑 가까운 허창으로 옮겨요. 허창으로 옮겼다가 여기서 한나라가 망하고 나서 그 사마씨가 아니 조씨가 위나라를 세우고 나서 도읍을 다시 낙양으로 옮기대? 조비가 다시 도읍을 낙양으로 옮기고, 그리고 무엇이냐, 나중에 서진도 서진의 수도는 낙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동진 때는요 수도를 건강이라는 곳으로 옮겨요. 사실 나중에 이 건강이라는 도시가 그 양자강 쪽에 이게 도시 이름이 나중에 바뀌어요. 남경으로 바뀌어요. 지금의 난징이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4번 오호의 화북 진출 한족이 남하가 되는데요. 여기서 한족 서진의 왕조가 망하고 동진으로 남하래요. 사마씨 중에서 살아남은 사마예가 동진을 세우고 황제가 되죠. 부여족이 이주와 고구려 건국 이거는 전혀 안 맞고, 자, 위만 세력은 그 연나라 쪽에 있다가 조선으로 망명해요. 그래서 위만 조선이 되죠. 가야인의 도해와 쓸기 제작, 이것도 뭐 중국하고 관련이 없는 얘기죠. 낭랑유민의 이동과 백제 성장. 여기서 낭랑유민 그 낭랑군은 한나라가 만들었던 한사군이에요. 그 전환 때그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네 개의 군이 통치가 되는데, 문제는 이네 개의 군 중에서 그 뭐냐, 이제 낭랑군, 대방군, 여기는 고구려의 그 미천왕 때 흡수가 돼요. 미천왕 때 흡수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뭐냐, 한사군이 통치했었던 지역은 요동 빼고는 네, 완전히 이 뭐냐, 한반도에 있었던 한사군은 그 고구려의 영토로 모두 넘어오죠. 그렇다고 해요. 자, 그리고 4번으로 갈게요.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 가나 카이펑 개봉이에요. 그리고 여기 한반도의 이 영토로 보면요, 약간 이 경계선 보면 고려 천리장성 같죠? 대충 고려시대 때인 걸로 알고 있고요. 자, 고려시대 때이 나, 중국 왕조가 한 개예요. 북송이죠? 이 가는요, 서하예요. 나중에 이 서하는요, 그 몽골 징기스칸 시대 때 망해요. 그이 서하를 완전히 그 정벌하던 시대 때, 그 징기스칸이 서하를 두번 공격하거든요. 금나라 공격하기 전에 한번 공격하고, 그 다음에 이 서쪽에 그 중앙아시아 원정 마치고 돌아오면서, 돌아왔는데 얘네가 또 반란을 일으키네. 얘네 없앤다고 토벌하러 갔는데 이때 징기스칸이 죽어요. 이 부상 후유증으로 죽고, 그리고 그 몽골이 이 서하를 완전히 함락을 하게 되지. 자, 어쨌든 그래서
단은 발을 멸망시킨 건 거란이고요. 여기 지도 이 지도에 표시 안 된 이 기호로 표시 안 된 나라죠. 그래서 아니고. 자. 그리고 이제 대월 공격한 거. 대월을 공격한 건 흉노죠. 대월 지구. 그리고 맹한 모극제 실시한 거는 뭐 거란이나 여진 쪽이지. 이 서한은 아니에요. 그리고 나 가를 정복한 거는 나 송이 아니고 몽골이에요. 그리고 나 그리고 거란 요와 전연에서 형제의 맹을 맺었다. 이게 전연의 맹이고요. 이 전연의 맹이라는 조약을 맺으면서 결국 이때 그 연운 16주 아마 이거를 아마 이때 찾지 못했을 거야. 그리고 이때의 조건이요. 이 전연의 맹이 맺어질 시대 때가 거란 성종이 그 요나라 성종이 있어요. 이때가 어느 시대냐면요. 전연의 맹이 맺어진 시기가 그 고려 거란 전쟁 시기랑 따져봤을 때 서희의 외교 단판이 좀 더 앞시대예요. 서희 외교 단판이 좀 더 앞시대고 이때 이 거란이 고려를 먼저 공격을 해가지고 근데 서희가 단판을 해가지고 고려가 오히려 강동육주를 그 영역을 획득하는 어떻게 보면 거란이 더 손해본 전쟁이죠. 그러니까 거란이 고려한테 좀 자존심이 상해. 근데 이때 그 서희가 그래 우리 그럼 우리 강동육주 회복하면 그래 우리 저기 바다 건너 송나라 말고 그래 육지로 니들이랑 통하니까 니들이랑 외교할게 해서 고려랑 요가 그 외교를 맺게 돼요.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송과는 조금 관계를 좀 소원하게 됐는데 이 시기에 이 시기에 이제 그 요나라 성종이 직접 대군을 이끌고 송나라를 공격해 들어가요. 근데 이때 송나라가 좀 그 문치주의 시대 영향으로 군사력이 그렇게 강한 나라도 아니었고 그 뭐냐 송나라 진종이 그렇게 싸우기 싫어했어. 그러니까 요 나라가 그래 니들이 중원에 큰 나라니까 니들이 형님의 우리가 동생 할게 대신에 우리 동생한테 좀 뭐 좀 줘. 아니 형님 나라가 동생 나라한테 공물을 바쳐요? 근데 더 웃긴 거 뭔지 알아? 저 가 서하가요 송나라한테 그래 우리가 신하가 돼줄게 근데 우리한테 뭐 좀 줘. 신하나라한테 공물을 바쳐요. 이 전연의 맹이라는 게 좀 그 약간 부작용을 일으키게 된 거지. 5번 갈게요. 가 왕조에 대한 설명. 남북조의 통일한 그는 가의 사신을 맞이해서 소향 삼배하고 칙서를 수령했다. 답신국서에서 스스로 신하임을 칭하였고 가로 사신을 파견했다. 가 사신이 지참한 국서를 받은 황제는 그를 일본 국왕이 적수로 책봉하며 고명, 관보, 금인 등을 하사했다. 야, 일본이 수나라에 사신을 보냈어요? 아니네. 아, 가의 사신? 남북조를 통일하고? 스스로 신하임을 칭하고 가로 사신을 파견했다. 황제가 일본 국왕에 정식으로 책봉을 했다. 일본 국왕에 정식 책봉한 시기를 보는 건데, 사실 중국이 일본에 정벌했던 시기가 없어요. 몽골이 일본을 정벌을 하려고 시도를 해요. 근데 몽골이 자기들이 바다에서 싸워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때 그 일본은요, 아니 이때 몽골은요, 그거를 해요. 그 몽골이 정동행성을 설치해요. 그 고려에다가 정동행성을 설치해서 일본을 원정을 해요. 물론 그 일본 원정은 사실 실패를 하죠. 그 실패하는데 그 나중에 정동행성이 고려에 남아서 공민왕 때까지 계속 남아서 고려에 간섭을 하죠. 이때가 중국의 나라들이 일본에 원정한 첫 번째 사례예요. 근데 이때 일본이 그래. 그 일본이 바다만 믿고 좀 까불어요. 그런데 이제 명나라에는 어? 그 원나라를 무너뜨렸대네? 해가지고 일본이 좀 쫄아요. 물론 이제 그때 일본은 그 원나라 그 여원연합군을 맞이해서 그 이기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비긴 거야. 왜냐면 그 일본의 그 바다 날씨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그 몽골이 사실상 원정을 포기했거든. 어쨌든 그랬는데 문제는 이 명나라가 세워지고 나서요. 그 바귀가 대마도를 정벌해버려요. 그 이때 왜구들이 고려를 쳐들어왔다가 그 고려에서 뭐냐 바다에선 최무선, 그 육지에서는 최영이랑 이성계 등등의 활약에 의해서 깨져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고려 공양왕이 즉위하니까 고려가 이제 내분이 어느 정도 잡혔잖아요. 그 최영 제거, 이인임 제거되고 최영 제거되고 그 조민수 제거되고 이성계가 실권을 장악하고 나서 바귀를 보내서 대마도를 정벌해 버려요. 이게 1차 대마도 정벌이죠. 그리고 나중에 태종이 즉위하고 나서 태종의 명령으로 이종무를 파견해서 제2차 대마도 또 원정이 또 일어나죠. 근데 문제는요. 명나라 영락제 시대가 조선 태종 시대랑 겹쳐요. 물론 이제 그 아마 제2차 대마도 정벌 딱그 전에 얘기긴 하겠는데, 이때 그 일본이 조선이 또 사대관계를 맺고 있는 이 명나라에 신화를 자처해서 가. 어쨌든 그래서 명나라가, 물론 명나라가 정화의 한 대를 일본으로 보내진 않아요. 멀거든. 그러니까 그 정화가 한 대를 파견한 거는요, 그 동남아 쪽으로 그냥 해안 따라서 가는 거야. 해안 따라서 가는 거고, 이 바다를 건너서 가는 거는 사실 대마도 정벌은 조선이 했지. 어쨌든 그렇다고 해요. 자, 6번 갈게요. 조금 신경이 좀 띵하네요. 가 왕조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 자, 저기 상경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발해죠? 이때 이제 한반도 남북국 시대에 있다가 중국 당나라 시대에 있다가 이때 일본이 아마 그 나라 시대인가? 그 처음으로 일본이라는 이름을 썼던, 어쨌든 그 시대일 거야. 내가 일본사를 아주 자세하게 배우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6번 한번 보면요. 자, 동아시아 각국은
유학생 승려등을 포함하는 외교 사절을 가로파견해서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다. 자, 가는 당나라죠. 일본에서 헤이조쿄를 건설할 때도 가의 장안을 참고했다. 자, 주작대로 그 일종의 그 약간 그 서울의 세종대로 같은 길이에요. 서울의 세종대로 같은 그 구조가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 6번에 보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겠죠. 이 주희는요, 송나라 시대 학자예요. 송나라 시대 때 주희. 그리고 성리학은요, 송나라 때 성리학이 발달해서 그 이후 이제 몽골 원나라 시대 때그 고려 이쪽으로 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이 성리학을 연구하게 되죠. 조선이 성리학의 나라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으로 퍼진 거지. 그렇다고 하고요. 유클리드 기하학까지 나오네. 자, 7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본에 조공의 요구에 따라 거부당하자 고려와 연합군을 편성해서 침공했다. 이러한 전쟁에도 불구하고 가와 일본 사이에는 교역전이 자주 왕래했다. 자, 고려와 연합군을 편성해서 침공했다 하면 내가 아까 좀 얘기했던 거 있죠? 원나라랑 고려랑 연합군, 그 삼별초를 제주도에 삼별초를 평정하고 나서 그 이제 길목이 확보되니까요, 이제 일본으로 원정을 가요. 이 쿠빌라이가 일본으로 원정 가는데, 사실 두 번인가 원정 시도하고 쿠빌라이가 죽어서 포기해요. 나가사키현 다카시마 해저에서 발견된 드스하우는 화약 무기를 사용했던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고, 신안 앞바다에서 인양된 신안선은 활발한 교역의 모습을 전해준다. 화약 무기, 중국에서는 화약을 썼어요. 중국 북송 시대 때이 세계 최초로 탄약이 개발돼가지고 이 탄약을 갖다 쓰게 된 거야.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 파편은요, 그 중국에서 썼던 그 화약 무기. 나중에 고려는요, 최무선이 원나라에 가서요, 이 기술을 배워와요. 이 화약 만드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개발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때부터 탄약을 쓰기 시작하지. 7번. 정답은 그래서 2번이에요. 그렇구요. 자, 8번. 가 왕조에 대한 설명. 신하들에게 연애를 베푸네요. 육국을 멸망시켜 9년으로 삼은 것은 어느 누구도 미칠 수 없는 위대한 업적이다. 주는 왕의 자지와 공신을 분봉하여 울타리를 삼았기 때문에 천하를 오래 보유할 수 있었으니, 지금 육국을 모두 9년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다. 시대마다 정치가 다른데도 지금 여러 학자들이 현재를 스승으로 삼지 않고 과거를 배워 현재를 비난하고 있다. 지자백가의 전설을 불태워야 한다. 분석행위죠. 진시황이죠. 여기서 가 황제는 진시황이지. 그래서 만리장성 축조. 이 고조선 멸망시킨 건 전한이고요. 삼성육부대는 당나라고. 달각이 쓰인 거 일본 거니까 넘어갈게요. 이것도 전환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9번. 이 병란 이후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산성에 고립되어 40일 동안 포위돼 있다 보니, 자, 40일의 항전.
병자호란이겠죠? 여기 밑에 삼전도 보니까 병자호란이에요. 한국 효종의 북벌 추진은 있었어요. 북벌 추진은 있었는데 실제 이제 그 청나라에 염탐하기 위해서 나선 정벌을 갔다 온 적은 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북벌은 실패했죠. 니은 중국 오삼계 등이 3번의 난을 일으켰다가 나오죠. 정답은 이 기역과 니은이에요. 뭐 홍타이지가 고코를 청으로 바꾼 거는요, 병자호란 이전이에요. 그리고 병자호란 이후에 홍타이지가 죽죠. 오다 노부나가, 뭐 이거는 이 시대가 안 맞죠? 10번. 막부식이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 일본이 그리스도교를 금지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퍼뜨리는 자가 몰래 오고 있다. 그리스도교 신도들이 무리를 지어 좋지 못한 일을 꾸미면 즉시 처형한다. 바테렌과 신도인자가 숨어 있는 곳으로 포르투갈에서 물건을 보내오고 있다. 앞으로 포르투갈 선발의 내항을 금지한다. 내항에 오는 경우는 그 배를 파괴하고 승조하는 그 자리에서 차병에 처할 것이다. 이와 같이 아니다. 자, 포르투갈. 이때 포르투갈이랑요, 스페인이, 포르투갈이랑 스페인이 그 해외 항로 개척을 굉장히 열심히 추진했어요. 그래서 이 1492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죠. 그 이후 이제 1500년대 때 결국 스페인이 세계 일주까지 해내요. 세계 일주까지 해내고, 그 이후 그냥 그 포르투갈이랑 스페인이 그 세계 바다를 아주 그냥 밥 먹듯이 막 다니고, 그래서 막 포르투갈 함선이 일본까지 진출하고, 스페인이 필리핀을 식민지로 먹죠.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도 그렇고 포르투갈도 그렇고 가톨릭이 국교였죠. 가톨릭이 국교다 보니까, 사실 그래서 그 이제 일본에 가톨릭이 전파가 되는데, 그래서 그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왔던 그 고니시 유키나가 소서행장이 가톨릭 신자였어요. 가톨릭 신자였고, 그래서였나? 그래서 그 소서행장이 사실 그 일본이랑 아니 그 이제 전쟁에서 사실 좀 어느 정도 협상을 추진하려고 했었어요. 좀 이제 가톨릭 신자니까 좀 사람 죽이고 그 십계명도 있고 사람 죽이기도 좀 거시기 하고, 그러니까 그 협상을 추진한 거지. 근데 그 뭐냐, 가토기 요마사는 그런 거 몰랐지. 근데 나중에 그 이제 히데요시 죽고 나서요, 그 풍신수길 죽고 나서 소서행장은 풍신수길 아들 편에서요. 그리고 가등청정은 그 저기 도쿠가와 그쪽 편에서요. 그래서 일본 또 내전이 일어나죠. 오, 그렇다고 하죠. 그리고 어쨌든 이 막부시기, 무로마치 막부시기는 아니고, 이때는 에도 막부시기 때 가톨릭 포교를 금지를 해요. 그래가지고 10번의 정답은 4번. 황제가 토목부에서 몽골의 포로가 된 거는, 이거는 이제 아니고, 센고쿠 시대 통일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 이전 시대죠. 이거는 전혀 고려 시대니까. 일본이 이때는 막부 시대도 아니에요.
자, 11번 갈게요.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설명. 대규모 편찬 사업을 진행한 사례. 청나라 건륭제 시기 때 사고전서가 있죠. 그냥 대놓고 그냥 사고전서만 얘기하네. 경, 사, 자, 집의 내부로 있어요. 경전, 역사, 사상, 문화. 자, 청나라 시대 그냥 동아시아 문화 보면 돼. 한글 소설, 우리나라 이때 한글 소설 생기죠? 뭐 홍길동이라든지 구운몽이라든지 뭐 사시남정기가 한글 소설이었는지 한자 소설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서포가 쓴건 맞는데. 자, 그리고 중국도 이때는 경극이 있었고 홍루몽 이거는 내가 모르고 우키요에 이것도 솔직히 모르겠는데 일본 가나무자는요 사실 이거보다 납시대예요. 자, 12번 가 물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동남아시아 진출한 이 스페니아드들은 무역 거점으로 필리핀 마닐라를 건설했죠. 필리핀이 스페인 식민지였다가 마닐라가 스페인이 건설했다가 나중에 미국 식민지가 되죠. 자, 매년 포토시 등지에서 생산한 다량의 가를 갈레온선에 실어 아카풀코에서 마닐라로 가져왔다. 아, 생각해보니까 괌이 미국령인 이유가 아마 이 필리핀 때문일 거예요. 이때 미국이 괌도 먹었거든. 마닐라에서는 중국 상인들이 가져온 비단, 도자기 등과 가의 교환이 이뤄졌다. 아카풀코로 향하는 갈레온선에 실린 비단, 도자기 등은 아메리칸을 거쳐 스페인 본국으로 유입됐다. 그래서 12번 정답은 3번 니은과 티귿이에요. 이 가가 은이에요. 송에서 일본으로 대량 수출된 거 이때는 은이 없었고 청에서 세금 납부 수단으로 아예 그냥 지정은제 했었죠. 회치법을 도입해서 생산량을 증대시켰다.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은이 화폐였던 거야. 어쨌든 13번 유촉. 자, 소련 중앙 집행위원회에 친애하는 동지들. 불치의 병으로 몸져 누운 지금 나는 여러분 생각하고 또 우리 당과 우리나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남긴 것은 내가 조직한 중국 국민당입니다. 중국 국민당이 제국주의로부터 중국 및그 밖의 다른 피친약국을 해방하는 역사적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 소련과 협력해왔다. 중국과 소련은 세계 피압박 민족의 자유를 위한 싸움에서 손을 잡고 함께 나가 승리를 획득할 것이다. 삼가 형제 우유로서 여러분의 평화를 빈다. 불치의 병으로 몸져 누웠대. 소련에 친애하는 동지들이래. 중국이 이거를 보냈다고 하면 모택동이겠죠. 최소 모택동이야. 모택동 아니면 등소평이야. 어쨌든 그래서 모택동에 대한 설명. 그래서 제1차 국공합작을 추진한 거죠. 자, 의화단 운동, 태평천국 운동 이거는요 아예 소련이 없었을 때 얘기고 한중민족항해 대동맹 이거는 중국 국민당 쪽의 얘기예요. 아니다. 아 이거 중국 국민당 그거구나. 중국도 해방이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소련이랑 협력을 해요. 손문. 아 손문이네. 아 손문이었네. 손문이 제1차 국공합작을 추진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때 왜 추진하냐면요, 그 중국 군벌을 토벌하기 위해서 청나라 구 제국 세력이랑 이 군벌을 토벌하기 위해서 제1차 국공합작을 맺어가지고 이때 공산당에 손을 잡아요. 이때는 손을 잡아. 이때 하는데 뭐시냐?
이때 손문이 국공합작을 추진하는데 손문이 죽죠? 손문이 죽고, 어쨌든 손문의 뒤를 이어서 이 국민당의 이 총통이 됐었던 사람이 장개석이죠. 근데 이 장개석이 이제 이때 뭐냐, 공산당을 토벌하기 위해서 국공내전을 일으켜요. 이게 제1차 국공내전이죠. 근데 이제 일본이 상하이 사변을 일으키고 또 이제 난징 학살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그 일본이 이제 그 만주 사변, 상하이 사변을 일으켜서 이제 중국을 침략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그 중국이 국민당이 일본이랑 안 싸우고 공산당을 토벌하려고 그쪽에 신경을 쓰는 사이에, 그래서 이제 모택동이 대장정을 하죠. 모택동이 대장정을 하는데 장항량이 그 이거를 보다 못해가지고 장개석을 서한 사건을 일으켜서 장개석을 이제 감금을 해요. 하극상을 일으키죠. 그래서 협박을 해. 제2차 국공합작을 일으켜요. 제2차 국공합작이 일어나는데, 그래, 합작은 합작이야. 근데 이제 나중에 다시 해금이 되고 나서 장개석이 분명히 내가 상관인데 장학량에 대한 괘씸죄로요, 장학량을 가택연금 시켜버려요. 이 가택연금을 그 장학량을 가택연금 시켜가지고 그 중일전쟁 끝날 때까지 가택연금 시키고, 그거 끝나고도 가택연금 안 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2차 국공내전이 일어난다? 그 제2차 국공내전은요, 국민당이 일으키는 게 아니고 공산당이 일으켜요. 공산당이 국공내전을 일으켜서 이 공산당이 이기고, 근데 이때 제2차 국공내전 때 국민당이 대만으로 쫓겨가는데, 이때 이 장개석이요, 장학량을 잊지 않고 이 장학량을 데리고 가요. 장학량을 데리고 가서 대만에다가 가택연금을 또 시켜요. 대만에다 가택연금을 또 시키고, 장개석은 나중에 죽어요. 그 다음에 장학량이 그 가택연금이 풀리는 게 아마 한 거의 1980년대, 1990년대 한 그쯤 가서 풀려요. 그 장학량은 아무래도 이제 그 정치 신경 안 쓰고 그냥 그 가택연금 집에 있는 상태에서 너무 편하게 살다 보니까 진짜 이 정신건강이 너무 멀쩡해가지고 장수해요. 나중에 이제 미국 가서 죽어요. 자, 어쨌든 14번 갈게요. 민주친 신정부의 정책. 민견당패. 커다란 계로 상징된 민권운동가를 단축하려지만 역부족인 모습을 보여줬다. 개 꼬리에는 R of the P 라고 쓰여 있고, 뒤쪽으로는 개에게 갈채를 보는 사람들을 묘사되어 있어. 의회 설립을 요구하는 민선 의원 설립 건백서의 제출을 민권운동가들의 활동이 본격화됐다. 활동은 탄압했는데 헌법은 제정하네? 그래서 14번. 자, 보기. 기역. 미일 화친 조약. 니은. 베르사유 조약 조인 거부. 자, 베르사유 조약은요, 그 제1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 파리 강화회의에서 이 베르사유 궁전이 어디냐면요, 이게 파리의 궁전인데, 그 파리에 그 이제 독일이 그 보불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 보불 전쟁 이기고 그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제2제국, 신성로마 제국이 1제국이고 독일 두 번째 제국이 그 비스마르크
활약했던 그 제국이거든요. 철의 정체? 그때 황제는 비렐름 1세가 즉위를 해요. 그 비렐름 1세의 이 황제 대관식이 베르사유 궁전에서 열려요. 자, 근데 이 비렐름 1세가 죽고요. 그 다음 이제 비렐름 2세 시대 때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제1차 세계대전이 독일을 지잖아요. 근데 이제 연합국들이 이제 그 파리 강화회의 그리고 이 베르사유 조약을 여기서 체결해버리는 거야. 독일한테 엄청 굴욕적이겠죠? 그렇구요. 자, 어쨌든 이 조인을 거부했었다. 약간 이거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 신정부. 그래서 이 일본에서 얘기하는 이 신정부는요, 메이지 유신이에요. 운니오 사건 빌미로 조약을 맺은 거. 일본 그 메이지 유신 이후에 강화도 조약. 그리고 징병제를 실시하죠. 어쨌든 그거 해요. 어쨌든 헌법을 제정을 해요. 헌법을 제정하기도 하는데, 근데 일본이 나중에 입헌군주로 가게 되는 거는 그거예요. 그 일본이 잠깐 그 미군정으로 가잖아요. 이 미군정으로 가다가 한국전쟁 때 일본이 입헌군주로 부활을 하게 돼. 14번 정답은 5번이에요. 디귿 리을. 자, 15번. 가나 성명이 발표된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 15번. 자, 중화인민공화국이랑 일본국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중국, 중일 양국 국민의 우호를 위해 일본국에 대한 전쟁 배상의 청구를 포기했어요. 중국 얘네도 우리 그 한인수교 이거 할때그 위안부 관련해서 그 금전적인 배상 그런 그 굴욕적인 외교 중국도 똑같네. 그리고 나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금일상자로 상호 승인하고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결정했다. 양국 간의 수교가 한반도 정세의 완화와 안정, 아시아의 평화 안정에 기여할 것이 확실한다. 대한민국이랑 중국은요, 그1988 서울올림픽 이후의 수교예요. 15번 정답은 그 3번 파리 평화 협정이 체결된 거. 근데 중국이랑 일본은요, 외교가 좀 빨라요. 그래서 일본국에 대한 전쟁 배상의 청구를 이때 일찍 포기하잖아. 그리고 파리 평화 협정은 그 이후 시대죠. 자, 그 다음에 16번. 그러니까 이게 파리 평화 협정이 나오는 걸 봐서는 그냥 동아시아 얘기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16번. 밑줄 친이 전쟁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 한중 두 민족이 통일 전선을 건립하자. 조선 의용대가 나왔죠? 자, 우리나라 독립운동 얘기죠. 조선 의용대는. 유거우 차우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이 전쟁에 참가하여 최후 승리를 쟁취하는 길만이 한국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잘 알기 때문에 온갖 없어서 중일 전쟁이죠? 한중 두 민족이 통일 전선을 건립하자. 그래서 조선의 용대가 이제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 오사운동은요, 1919년 이 전쟁 시대하고는 관련이 없죠. 이제 만주에 파견된 리튼 조사단원 만주사변인 것 같고 의회에서 연설하는 자민당 소속 일본 총리. 자민당 소속 총리?
그 일본 총리제는 아직 이 시대가 아니에요. 풍도해전 발발소지. 그리고 난징에서 충칭으로 수도를 옮기는 국민당 정부 관리. 어쨌든 국민당도 이때 정부를 옮기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그 윤봉길 의사 의거 이후에 상하이에 머무를 수가 없어가지고 난징으로 갔다가 그 뭐냐 그러니까 상하이부터 시작해서 충칭까지 이 4,000km의 그 대이동 여정이 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해서 중경으로 따라가죠. 국민당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충칭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마련을 해요. 그리고 이때의 임시정부 청사는요, 상하이만큼의 그 건물 한개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그냥 청사동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몰라,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내가 중국을 못 가겠는데, 나중에 중국 좀 편하게 갈수 있을 때, 그, 충칭 임시정부 청사 갈수 있게 되면, 그때는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때는 한번 따라가 보고 싶어. 17번. 가 사건에 대한 탐구 활동. 대약진 운동이 실패하고 자본주의 사상과 문화에 대한 투쟁이 가속화됐다. 모택동은 당시의 계급 정세 및 당과 국가의 정치 상황을 완전히 잘못 판단하고 가를 전개했다. 모택동. 이로 인해 발생한 10년의 내란. 당 국가 인민이 심각한 좌절을 겪고 손해를 보게 됐으라는 교훈 남겼다. 당과 인민의 의지에 따라 사인방을 단호히 처단하고 가를 총결했다. 양무운동은 아니죠. 6월 민주항쟁 이건 대한민국이고. 55년 체제 베트남 공화국. 17번 정답 1번이죠. 홍위병. 자, 18번. 일본의 주요 전쟁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재판이 처음 열린 날이다. A급 전범 25명만 실형을 선고받았다. 천황을 상징적인 존재로 규정한 니은이 이거를 소개하기에 문부성에선 책을 발행했다. 일본의 전우철이죠. 일본은 전쟁 재판. 미드웨이전 발발 배경은 이건 전혀 아니고요. 워싱턴 체제 아니고 포츠담 선언 발표 이것도 아니죠? 일본 제국의회 제국 망했는데 그래서 이 일본의 이 전쟁 이후에 제정된 헌법은 군사력 보유 금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그래서 일본이 자위대밖에 없는 거예요. 일본 군대는 자위대가 있어요. 그래서 자위대. 자, 19번. 가도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자, 터번을 뚫은 시크교도 순포의 모습이다. 홍콩이 하량되고 개방된 다섯 개 항구 중 북쪽에 위치한 가해 조계에서 이들을 활동했다. 자, 이때 이제 인도는요. 이때 영국의 인도제국의 황제가 영국 국왕이었어요. 영국 국왕이 인도 대영제국의 왕이 그 인도제국의 황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와이탄을 중심으로 한 가해 조계에서 치안을 유지하는 업무를 담당했고 서양인들이 직접 나서기 곤란한 일들을 수행했다. 상하이죠. 가가 이제 상하인데, 3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이 상하이 조계에서 활동했죠. 상하이 조계에서 활동해서 이 프랑스 쪽 조계에서 활동을 해요. 대한민국은. 그래서 황푸강이 인접한 와이탄. 이 황푸강하고 와이탄. 내가 이것만 보면 그 프랑스인 거 알, 그 상하이인 거 알지.
라는 상황에 가봤으니까. 자, 20번.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일본 얘기 같죠? 일본인에 대하여 범법 행위를 한 가인은 그들의 영사 재판소에서 조사한 후 가이법으로 벌한다. 치의법권이죠? 자, 프랑스인은 나에서 그리스도교를 믿을 수 있으며 가인들도 그리스도교를 믿기 원하면 제약 없이 믿을 수 있다. 다낭, 바랏, 광해, 다낭. 베트남 같지? 1번은 자료일은 일본이고 자료인은 베트남이죠. 그리고 가는요, 일본은 청으로부터 대만을 넘겨받았었죠. 그리고, 아, 이건 아니구나. 그랬다가 이제 반환했죠. 그리고, 에치슨 라인. 이거는 이제 미국이죠. 그리고, 영토의 일부를 할양했다. 베트남. 그렇고요. 그리고 산동 지역에서 누리던 이권을 일본에서 뺏긴 거는 베트남이 아니고요. 어쨌든 일본이 그 청일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요. 원래는 좀그 요동이랑 대만을 그 먹으려고 했는데 삼국 간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뭐냐? 러시아 제국이 독일 제국 그리고 프랑스 공화국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 삼국 간섭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일본이 그래, 영토는 반환해. 이렇게 된 거예요. 정답 2번. 동아시아사는 사실 나도 이거를 그 동아시아사를 뭐 정확히 뭐 교과 수업으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렴풋이 알고 있던 내용들을 이거를 토대로 한번 훑어본 문제들이에요. 그렇다는 점을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요. 잠깐 쉬었다가 3부 세계사로 가보도록 할게요.